1989년 9월 24일생 본명 미요시 아카네, 키는 161, 아이치현 코타초에서 태어난 그녀는 댄서 경력이 무려 24년 차로 오래됐지만 댄스 배틀은 이번 수우파2에서 처음 경험한다고 합니다. 현재 치바킬 리더, 특이점은 아이키처럼 남편과 딸이 있는 기혼자. 이번 수우파2에서 우승을 한다면 둘째를 갖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역시 성진구. 그녀의 주특기는 힙합이지만 재즈 그리고 R&B도 가능. 그녀는 카라의 안무를 전담으로 제작했던 경험이 있고 자넷 잭슨, 아무로 나미, 기무라 타쿠야랑도 작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FX 루나 그리고 보아의 일본 활동 댄스에도 참여를 했죠. 일본에서는 코레오그래피 안무 제작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자 여기서 코레오그래피란 오랜 시간 무용계에서 통상 움직임을 짜고 작품을 구성하는 행위입니다. 완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창작하여 만든 안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같이 작업한 아티스트를 언급했지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본 걸그룹 이걸스 안무에도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의 소속이 잼리퍼블릭 에이전시 소속이라는 거. 와, 그녀의 안무를 잠깐 보시면 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